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아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아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어주고 있는데요. 그 읽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도대체 저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몇 분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님 화이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도 많은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믿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포로기에 있는 백성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역대기가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바사 페르시아의 다시 지배하에 그렇게 있는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는 포로기 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제일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포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제일 돌아가고 싶은 때는 우리가 제일 왕성하였을 때, 잘 살았을 때, 포로기가 아닌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강성했을 때, 그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여러모로 안정기에 들어서고 훌륭한 왕 다윗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3장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낳은 자녀와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성했던 그 왕의 때를 또 축복한다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때에 다윗의 때를 기억하면서 아 그때 우리가 참 좋았는데 아 우리가 그때 참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 다윗의 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 아침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의 때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가 전성기여서 강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서 그때가 안정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셨고 그의 삶이 또 그때의 삶이 안정적이었는지 알고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비단 그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염치 없는 삶인 것 같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삶의 제일 앞에는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유치국에서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다윈 이야기로 주제를 정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활동들과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윗이 사랑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후 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활동 중에, 여러 활동 중에 저희가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자라는 취지로 기도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래서 어떤 때라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고 언제라도 이 기도 방석을 펼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일에도 기도 방석으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집에 가서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그 기도 방석이 참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그 기도 방석을 챙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다윗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에 떼쓰려고 하다가도 울며 참는 모습들을 보고 이유를 물어보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이야 그러니 말을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귀엽게 대답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아이는 실제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다윗이 되게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개명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하루만 다윗의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주목하셨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복잡한 인생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육적으로 포로로 갇혀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포로로 갇혀 살아가는 이때에 다윗의 삶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1절의 시작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로 시작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꽤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제했던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중요한 장소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이 헤브론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등 많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뿌리가 헤브론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인 다윗왕이 이렇게 왕이 되어졌습니다. 세워졌어요. 3장에서는 중요한 두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과 예루살렘입니다. 이 중요한 두 지역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섬기고요.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40년 6개월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1절에서 6절에 보면 6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헤브론 지역에서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아들들은 다윗, 아버지 다윗의 삶을 쫓아 살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6명이 죽고 죽이는 사륙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름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여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이 그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는 것을 보고 아버지 다윗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아버지에게 대적하여 왕 자리를 빼앗고 결국 그도 전쟁에서 나무에 걸려 그렇게 죽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넷째 아도니아도 욕망에 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첩을 탐내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던 다윗도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녀 교육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강성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긴 하였으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에게 낳은 아들들을 잘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6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5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서 9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13명, 딸이 1명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이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밧수아는 밧세바를 뜻합니다. 다윗이 좋았던 때, 다윗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해서 밧세바라고 표기하기보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보다는 암미엘의 딸 밧수아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 중에 우리가 아는 그러나 조금 의문이 드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시죠? 나단은 다윗이 범죄하여서 밧세바와 일이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그 잘못을 꾸지람하면서 다시 돌이키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때를 회개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그 죄를 잊으려고 하고 다시는 내 인생에 잊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복귀하는 일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심지어 나단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게 분명하지만 자식의 자녀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으며 다시는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리라 라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돌이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또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본 다윗, 우리의 삶에서도 잊고 싶은 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보았던 그림이 꽤 인상이 깊어서 한 6, 7살 때 보았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래 위에 그 그림을 보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설명에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에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한 발자국은 내 것, 한 발자국은 주님의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두 발자국으로 계속 발자국이 나 있다가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써져 있는 시를 보면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만 난 이때가 내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 떠나고 싶은 그때였습니다. 그때 역시나 주님은 저를 버리셨군요. 제 손을 놓으셨군요. 저는 이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를 이어가면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시련의 고통의 그때에도 내가 본 그 한짝의 발자국은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닌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림의 설명입니다. 제가 6, 7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그림을 우연찮게 어디서 봤는데 지금까지도 생각나면서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갔듯이 참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 가끔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등에 업고 가고 계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힘든 때, 죄로 가득한 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할 만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 그때도 다윗에게 돌아오라, 여전히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아들들이 9명입니다. 그러나 그 두 이름들 속에 겹치는 이름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렉 아홉 사람은 입니다. 이 6절에서 8절에는 반복되는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잘못 적었을까요? 말씀을 기재한 그 사람이 잘못 적었을까요?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번이 나오나. 성경에서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여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6절의 아들들이 앞에 나오는 아들들 엘리사마와 엘리벨렉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엘리사마와 엘리벨렉이 설명은 되지 않지만 어떠한 이유로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이 죽고 얼마 후에 아들이 또 다시 생기자 다윗이 엘리사마와 엘리벨렉으로 다시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들이
빨리 죽었다면, 아이들이 빨리 죽었다면 그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짓기는 여간해서 어렵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나 바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짓기는 어려워요. 뭐 세상적으로는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또 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죽은 아이들이 생각나는 이유로 여러 그 이름을 짓지 않아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다음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뜻이에요. 다음으로 엘리벨렉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삶은 아이들이 죽고 죽는, 또다시 아이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이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그러한 삶이 그의 삶에 있지 않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다윗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아래 선포하는 그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많은 삶을 그는 꿋꿋이 하나님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삶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 되셨고 그의 삶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삶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늘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가 안정적이고 강성해서, 그때가 풍요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다윗이 언제나 신뢰하였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오늘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맺어가시고 신실하게 약속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마, 엘리벨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흑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바뀌어 상황적으로 좋을 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회복하여 달라는 기도 대신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주님이심을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오늘 아침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적으로 좋았을 때를 기억하며 그
때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대신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 이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하며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되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믿고 엘리사마 엘리벨렉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믿고 엘리사마 엘리벨렉 나의 구원자 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오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벨렉 하나님 엘리사마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